정구 없지는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가 수리 수수리 사바. 네, 감사합니다. 정구 없지는이 뭔지 아시죠? 정구업 진언은 구업을 맑히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업을 맑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발설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설지옥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발설지옥. 발설지옥은 혀를 빼서 그걸 밭으로 만든대요. 혀가 얼마나 길게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혀를 아무리 길게 빼서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길게 빼서 그것을 넓게 편대요. 몇만 포용이 된대요, 그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거기를 우선 쟁기질을 하고, 쟁기질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곡식을 심는데요. 작물을 심고 또는 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가시겠어요? 그게 바로 발설지옥입니다. 그 발설지옥을 관장하는 대왕이 누구시라고요? 염라대왕이시래요. 염라대왕, 시왕 중에서 우리 지옥을 관장하는,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하는 10명의 대왕이 계세요. 대왕. 10명의 대왕이 계시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대왕이 바로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지옥이 바로 발설지옥입니다. 발설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바로 구업이 많은 사람들, 남을 비방 많이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으로 짓는 악업이 뭐 있죠? 망어 중재 금요일 참회 하잖아요. 망어 거짓말이고요. 기어 꾸미는 말, 사기치는 말. 기어 양설, 이간질하는 말. 악구, 험난한 말, 험한 말 또는 욕설 등을 악구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입으로 짓는 악업을 짓게 되면은 발설지옥에 가게 된대요. 발설지옥에 가게 되면은 우리 혀가 큰 역할을 해줘요. 우리 혀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바로 이게 이 우리 혀를 길게 빼서 그걸 밭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쟁기질을 하고 그 위에 나무를 심고 나무에서 곡식을 나무에서는 열매를 또 따고 또 곡식을 거두고 그렇게 한대요. 뭐 아주 크게 공헌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고통이 엄청나죠. 우리 밭을 이걸 한 만 평짜리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혀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되면요? 구업을 많이 시키게 되면 남을 비방하거나 사기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발설지옥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설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정구업진언을 했어요. 정구업진언은 내용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저하고 천수경을 같이 공부하신 분은 정구업진언의 뜻을 한번 새겨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월시구 좋구나, 사바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찬탄이라는 거예요. 정구업진언의 내용은 그냥 좋다라는 찬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입으로 짓는 업을 맑히기 위해서는 찬탄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찬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부업을 맑힐 수가 있대요. 우리 한번 옛 선사 스님께서 지은 시를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뭐 길게 오진 않겠습니다. 소참법문이니까. 해담치익 스님의 입을 경계하라. 같이 읽으실까요? 찾으셨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길어지면 병이 되거늘. 하물며 좋지 않은 말을 여러 번 함이랴. 만약 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면 내 입으로 옮기지 말고 입담으로 침묵하라.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길어지면 병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마치 길어지면 병이 된대. 한 번 딱 하고 끝내시고,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게 어차피 그건 쇠귀의 경읽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러난 만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하시고 그걸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말은 더욱 그렇죠. 좋지 않은 말. 좋은 말도 그렇대요.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예를 들어서 공부하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나쁜 말은 아닌데 공부하라 공부하라 계속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엄청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도 자꾸 하면은 잔소리가 되는데 나쁜 말은 얼마나 큰 악업이 되겠습니까?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진짜 나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같이 대거리에서 나쁜 말 하지 말자고요.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대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듣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걸 되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부처님께 욕설을 하는 이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부처님께 욕설을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줬다고 하자. 그런데 당신이 받고 싶지가 않아서 선물을 안 받았어요. 그 선물은 누구 겁니까? 준 사람 거잖아요. 욕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욕설을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욕설을 받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욕설을 한 사람에게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욕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그분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거니 라고 여기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래 지장지일날은 간단하게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네, 오늘은 발설지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두 번, 세 번, 백 번 경계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발설지옥을 조심하자, 부업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지사항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현재 불광 아카데미가 6월 달에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 시작되는 것도 있어요. 어저께 시작된 것은 우리 교무스님이 지도하시는 성가귀광 어저께 시작했고요. 물론 내일 월요일날 시작되는 것은 광우스님의 아미타경 특강. 이 아미타경 특강은 특히 우리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디로 모셔야 되죠? 극락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극락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면 한번 광우스님의 아미타경 특경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스님은 사실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저희가 사정 해가지고 모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셨는데 거기에 수강생이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다시는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광우스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하게 또 친근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특별히 오시는데 애써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극락으로 가셨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성근을 많이 심으셔서 이미 극락에 가셨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말고도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극락으로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부천에 떠도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극락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번에 아미타경 특강을 들으시고 우리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극락으로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진행되고 있는 불광 아카데미는 월요일 날은 이제 오후 2시에는 싱잉볼 명상 제마스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제마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명상 쪽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워낙에 명상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앞으로 명상 지도를 좀 맡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도 만약 수강생이 많지 않다 그러면 또 안 오실 거예요.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미 한 번은 진행이 됐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미타경 특강. 화요일 날은 계속 불교대학이 진행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선재대학 진행되고 있고 저녁에는 정운 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있으시고요. 정운 스님도 우리 종단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단에서 책을 많이 내신 1호가 자연 스님이시고 2호가 정운 스님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운 스님의 법화경 특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운 스님도 수강생이 많은 한 수강생이 없어지면 저는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속 수강생들이 많이 있으면은 계속 강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목요일 날은 제가 하는 금강경 강의가 있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다른 분들에게 들었다 하더라도 아마 제 수업은 다른 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불화반이 있고요. 금요일 날 불화반 강의가 있고 토요일 날은 성가귀강 우리 교무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여름 강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알찬 강의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중기도를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달력에는 일요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일요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토요일 날 하게 된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날 나누어서 하게 되면은 물론 어저께도 법회를 하고 오늘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모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토요 법회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토요 법회로 해서 쭉 백중기도를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회향을 한다 하는 거고 마지막 진짜 회향 날 음력 7월 보름날이죠. 7월 보름날은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군법당에 가서 군법당 중에서도 꼭 우리가 가기를 가서 도와주면 좋은 그런 곳에 가서 군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예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봉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들에게 이제 봉양을 해드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건 어떤 법회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백중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여러 법우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불광사 백중기도에 널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발설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불광 아카데미 그리고 백중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람일.